네. 오늘 이제 그 질문 하나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스님,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하고 보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건지 자신에 대한 실망인 건지 모르겠지만 불안증에 빠져버렸어요. 한번 마음 돌리면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가 우습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작지만 좌절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많아졌었는데요. 그때는 반야심경을 쥐고 외웠습니다. 약간의 안정은 줬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하네요. 처방받은 약으로 그때그때 다스리고는 있지만 자식들도 저로 인해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꾸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생 벌어놓은 뭐 월급 받으면서 벌어놨던 걸 퇴직하고 뭐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다 들었는데 그런 걸 한번 했다가 무너지면은 뭐 몇 억이 날아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 평생 벌어놓은 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이제 막 끊임없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온갖 생각, 이제 두려운 생각들 그 생각이 더 나를 괴롭힐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이 한 3억이 있었는데 3억까지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눈앞은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실패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앞으로 미래가 두렵고 내가 평생 이제 노후 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돈이 다 날라갔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이 괴롭겠죠. 계속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생각에 미래가 두렵다. 또 망하면 어쩌지? 나는 되지도 않은 사람인가? 온갖 괴로운 생각을 따라가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생각을 할 때 막 지옥 같잖아요. 불안하고 불안증이 막 올라오고 지옥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하루 일과를 만약에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옆집에서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있는데 와서 먹어 이렇게 해서 가서 먹게 됐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농담 따먹게 말씀 그럴 수도 있죠.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들 딸이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갔다 그럴 때 잠깐 해맑게 웃을 수도 있겠죠. 또 갑자기 심각한 옆집에 뭐 도둑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니까 막 쫓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도둑놈을 쫓아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겠죠. 즉 내가 옆집에 도둑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도둑을 쫓아갈 때 그때 그 불안함이 있을까요? 내가 망했다, 내가 사업 실패했다, 미래가 두렵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죠? 즉 내가 두렵다고 해도 24시간 내내 두려운 건 아니죠.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만 두렵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만 두렵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일상을 살고 있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도 배고프면 밥을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또 뭐 배도 안 고프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또 다른 생각할 때는 딴 생각하고 누구와 대화할 때는 또 그 대화하느라고 그 사람과의 이렇게 이런단 말이죠. 즉 실패해서 괴롭다 할 때 내가 그 괴로운 생각, 괴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내 의식이 글로 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일으킬 때 더욱더 불안감은 심해지고 두려움은 심해지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걸까요? 하루도 계속되지 않잖아요. 잠깐 딴 일 하고 있을 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말은 즉 그 마음은 항상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마음이죠. 그 두려운 마음은. 그럼 어떨 때 있을까요? 분별할 때 있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있죠. 그럼 그것은 생각이고 분별일 뿐이라는 거죠. 즉 눈앞에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망해도 실제로는 눈앞에서 뭔가 망한 게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당장
집을 팔아가지고 딴 데로 이사가게 됐다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일단 그런 일이 생기는 게또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통장 잔고가 뭐 10억이 있던 게 2억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잔고는 떨어졌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근데도 그 생각 때문에 괴롭죠. 이처럼 사실은 다 왔다 가는 거죠. 불안감은 왔다 가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왔다 가는 거죠. 이 일, 저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왔다 가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그 모든 왔다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죠. 비추고 있는 마음이 근원에 먼저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마음, 본질적인 마음, 우리의 진짜 자기 성품.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좋았다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커졌다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불안할 때 불안함을 이렇게 비추고, 잠깐 딴일 하느라고 불안함이 없어졌을 때, 지금은 또 불안하지 않네 하고 알아차리고, 또 생각하면 또 불안해지고, 이 바탕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로 불안도 왔다 가고, 행복도 왔다 가고, 긴장감도 왔다 가고, 온갖 마음들이 왔다 가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왔다 가는 모든 느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경계 따라다니죠. 모양 따라다니고. 그 모든 것을 바탕에서, 배경에서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 괴롭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삶의 내용물, 경계에 따라다니니까,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괴로움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여유부동해지는데, 이 진실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회사가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때 나는 불안함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 나아가거나, 돈을 버는 일을 향해 나아가거나, 뭔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향해 쫓아가요. 즉, 여기서 어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 실패한 걸 만회해야 되거나, 어떤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다음에 그걸 이루고 나면 난 행복할 거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계획이잖아요. 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면 성공인데 이루지 못하면 또 불행. 이렇게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끊임없이 모양을 쫓아다니죠. 이 모양이 문제가 되면 저 모양으로 대치하거나, 저 모양이 무너지면 또 다른 거기서 성공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거나. 근데 그게 노력해서 다 된다면 그렇게 노력해도 되는데, 노력해서 100%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과, 마음은 냈지만 주변에 내가 원인을 제공했어도 인연법이라 해서, 인이 내가 부자 돼야지 하고 마음을 일으켰어도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많은 보조적인 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우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사업 복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생에 사업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난다. 그럼 계속해도 계속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도 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집착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죠. 그것대로 되면 행복한데 그것대로 안될때 괴로운. 그래서 모양에서는 근원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즉, 우리가 돈 벌면 내 인생 행복해지겠지? 아닙니다. 그 지금보다 조건이 좋아질 뿐이지. 근데 그 조건 속에서도 더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주변 환경, 조건,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면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괴로움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욕심 없는, 뭔가 성취가 많지 않은 시골에서 그냥 조촐하게 농사지면서 사는 분이 더 괴롭겠어요? 아니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매년 막 사업을 통해서 막 수백, 수천억 막 벌고 엄청난 일을 벌리고 직원들도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누가 더 많겠냔 말이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 속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똑같이 이렇게 사업 실패했지만, 예를 들어 마음 공부가 좀 많이 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사업 실패해서 실패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사업을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은 하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완전히 실패다. 그럼 인정해야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내가 완전히 못난 사람이 돼버렸다.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인정해야죠, 이제 그것을. 왜냐면 나는 고정된 뭔가가 없잖아요. 고정된 자아가 없거든요. 난 원래부터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거든요. 인연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 휘둘린다면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내가 상황이 불안하니까 나도 불안해. 그게 상황이 불안해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자기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노후가 되어서 이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기서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방법은, 내가 이걸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반야심경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때뿐이다. 지금은 또 해도 안 된다. 왜냐면 그것은 그 기도, 수행 뭐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에요. 부처님도 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뭔가 방편으로 그런 것 방법 아닌 방법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게 근원적인 거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줬다 뺏으려고. 지금 임시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임시적으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임시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편을 준단 말이죠. 근데 영원히 방편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힘든 게 한 겁이 지나갔으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근기가 좀 올라갈 때 이제 방편을 빼앗아서, 불교가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그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기도를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줬다 뺏는 게 방편의 특징이에요. 이 자기 본성, 자기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하면 모양 따라가는 마음, 분별의 마음, 이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마음을 따라다니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좋고 나빠하고 취하고 버려가면서 세상 일에 막 그냥 끊임없이 일희일비하며 끄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여유부동한, 움직임 없고 흔들림 없는 이 자기 본성, 이 자리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겉에 드러난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을 현실에선 하지만 근원에서는 일이 없음이 늘 확인된단 말이죠.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 일도 없는 이 텅 빈, 이 여유부동한 이 자리가 확인된다. 여기서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죠.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다르지 않고, 이 일과 저 일이 다르지 않고, 좋고 나쁜 일이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꿈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었든 깨고 나면 똑같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방편으로 하는 것도 임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답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6주 단계형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토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이제 정토는 바로 여기라는 그 부분인데 111쪽이고요. 다시 위자사가 물었다. 이 제자가 보기에는 스님과 속인 할 것 없이 모두 아미타불을 항상 염불하며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스님과 속인 할 것 없이 모두 아미타불을 항상 염불하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염불 수행을 하던 그게 아주 되게 보편적으로 많던 그런 시대인 거죠. 청하오니 화상이시여 과연 그들이 그곳에 정말로 왕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위자사가 모두 다 아미타불만 염불하면 극락세계 간다. 그리고 막 너도 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가려고 하는데 진짜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 정토에 왕생하도록 이끌며 교화하셨는데 경전에는 그 보통 이제 이런 염불 신앙 이것을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서 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렇게 세 가지 경전을 필두로 이렇게 아미타 신앙, 미타 신앙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나라도 뭐 정토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근본 경전, 그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위성에 계실 때 세존이 서방 정토에 왕생하도록 이끌며 교화하셨는데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서방 정토는 뭐 10만억 8천 국토를 지나야 거기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경전에는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단 말이죠. 두 가지 표현을 같이 한 거예요. 만약 모습을 가지고 논한다면 모습 모양의 세계를 가지고 논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10만 8천리 멀리 가야 거기 서방 정토가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 경전의 낙처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아무리 쉬운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은 경전의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경전의 언어나 그 내용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경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의 낙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양을 따라 그 경전의 내용, 언어, 개념 이것을 따라서 해석하는 공부를 하니까 10만 8천리 서쪽으로 가면 서방 정도 극락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아마 망원경 개발하는 사람들은 서쪽을 아마 봤을 거예요. 10만 8천리 되는 국토 땡겨보면은 여기 어디쯤 있을까 하고 엄청 찾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경전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 수준에 맞춰서 설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방편을 많이 써가지고 탁 수준을 낮춘다고 하면 또 이 정토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하여간 좀 방편을 딱 써서 설해준 가르침이 정토계에 경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필요했던 방편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서쪽에 가면 극락정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사 스님들은 그 경전의 낙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가리키는 바에 본뜻이 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은 경전을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 학자나 뭐 다른 교학 같은 종단에서는 말을 잘 써야 되잖아요. 불교 교리에 탐진치 삼독하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고 뭐 지옥 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란 육도 윤회가 있다 하면 실제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천상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선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불교 교리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자기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이 마음, 본성 이 자리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불이법으로서. 그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가르침으로 딱 돌아와요. 육도 윤회가 저기 한 마음 속에 있지. 한 생각 썩 내면 아수라고, 한 생각 욕심 내면 악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눈앞으로 가져와서 이 불이법으로서 설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10만 8천리란 이 몸이 시박과 이 몸의 시박과 팔사를 말하는 것이기에 곧 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만 8천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거리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는데, 육조 스님은 10만 8천리란 이 몸의 시박과 팔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멀다고 말한 것이다 이랬어요. 시박과 팔사라는 게 뭐냐면, 시박은 시박업, 우리가 악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살생투도 사음, 또 말로 짓는 네 가지 악업,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탐진치 삼독심, 이걸 십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악한 행위, 그걸 십악이라 그래요. 즉 10만 8천리 떨어졌다 할 때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10만리 떨어져 있는 게 우리는 분별망상으로 십악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십악업을 짓고 있는 동안은 극락정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악업이 사라지면 거기에 극락정토란 소리죠. 십악업을 계속 짓고 있고 탐심, 진심, 치심 일으키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은 극락정토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삿된 행실을 하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데, 십악업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별망상이 사라져서 십악업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극락을 볼 수 있다, 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악업을 지으면 극락은 영원히 멀었다. 근데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곧장 극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팔사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마음으로 짓는 이제 분별망상을 얘기해요. 분별, 대표적인 분별망상.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분별이라는 건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크다 작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둘로 항상 나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그 둘로 나누는 것을 경전에서는 생멸,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게 본래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한 생각 일으킬 때 생멸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분별, 두 가지 분별이란 말이에요. 생멸이라는 분별, 또 거래라는 분별. 가고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 오셨잖아요. 온 바가 없어요. 다 한 마음 속에 있었어요. 언제나.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여여부동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난조하니까 이 몸이 가고 몸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허공 전체가 나라면 오고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래가 없고 또 1, 2, 하나다 다르다 이런 게 따로 없단 말이죠. 분별되지 않는다.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스님 그런데 하나 아니에요 하나? 불이법 둘이 아니니까 모두가 전부 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리로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아 하나구나 해서 하나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경전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을 설하는데 그걸 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정한다면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문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교리적으로 깔끔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근기나 상황을 봐서 그건 아니야라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질문했으면 맞아요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이 질문했을 땐 또 틀렸다고 오히려 혼낼 수도 있어요.
유치원생한테는 초등학생한테는 요만큼만 했어도 잘했다 잘했다고 응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생 가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질문을 해버리면은 가차없이 틀렸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이건 절대 진실 이런 이렇게 말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도가 불일불이 이러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다 아니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단상 죽고 나면 딱 죽고 끝나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면 항상 하는 뭔가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죽고 나면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고 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죽고 나면 그래도 영혼이 항상 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항상 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를 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럴싸하잖아요. 이걸로 싸울 법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어떤 스님이 근데 윤회 없댔어. 눈앞이 됐어. 아 그럼 죽음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윤회가 있는데 윤회가 있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경전에 나오는데 죽고 나도 윤회를 한다? 이렇게 정해서 딱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때 양변의 소리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는 분별이란 말이죠. 불교는 단상이라는 걸 극단적 분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단견, 상견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어도 계속되는 뭔가가 있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중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뭘 어떻게 딱 이렇다 저렇다 모양이 있어야 그걸 딱 설명하잖아요. 이건 대상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말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다. 그렇게 경제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죽고 나서 뭐 내일이 없고 지금밖에 없다면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다 이런 말 자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러면 뭐 다음 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단견을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런 견해를 딱 준단 말이죠. 그런 법문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방편으로서 쉽게 설명하느라고 어제 어떠한 업을 지으면 언젠가 이러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러면 과보를 받는 누군가가 있겠네 뭔가가 있겠네 금생에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죽었어도 그 내가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인간부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아 그럼 그 사람도 다음 생에 언젠가 안 좋게 태어나서 과보를 받았을 거야 그러면 항상 하는 뭔가가 있는 거네 윤회도 있는 거네 이렇게 정이 내린단 말이에요. 정이 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딱 이것이다 아니면 저것이다 라고 딱 정해서 말해버리면 그건 전부 다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건 중도가 아니고 정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극단적인 분별망상 그것을 크게 여덟 가지로 표현해가지고 팔사라고 불러요. 여덟 가지 나쁜 삿된 견해 이런 분별망상의 삿된 견해 둘로 나누어서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취하고 버릴 뭔가를 둘로 쪼개서 분별하는 그 마음을 팔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분별망상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극락세계 못 간다 이 소리잖아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어서 분별망상을 쫓아다니면 극락 못 간다 이 소리고요. 또 시박이면 극락 못 간다는 시박 8천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시박을 저지르면 못 가고 팔사를 분별하면 못 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시박 즉 좋다 나쁘다 나쁜 짓 많이 하면 못 간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 모양이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좀 더 들어가면 시박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그게 있으면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래서 청정한 업을 지어야 뭐 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팔사라는 거는
삿된 분별 망상을 일으키면 못 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극락이 뭐가 극락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극락이에요. 자기 마음. 이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 깨닫는 게 그 극락이에요. 그럼 마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바카 팔사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삿된 행을 많이 하거나 분별망상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극락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아직 극락세계 가려면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0만 8천리가 거리가 아니죠.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박을 버리고 팔사를 놓을 수 있으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망상이에요. 시박과 팔사가. 분별망상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런데 분별망상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죠. 너무 켜켜이 쌓여있고 분별망상을 하나하나 떼기도 쉽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 이 분별 하나 깨뜨렸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한 10년 공부하고 나서 와, 스님 제가 이제 조금 집착을 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작은 집착 하나 버리는데도 10년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공간적으로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 공부 하나 하는 게, 탐진치 삼독 하나 버리는 게, 분별 망상 하나 내려놓는 게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이러잖아요. 그 극락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거라 그러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누구냐?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란 말이에요.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즉 시간, 공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무량하라는 건 끝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따로 시간이나 공간이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에 극락세계가 있겠어요? 시간, 공간이 따로 없는데. 눈앞이 항상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멀다고 말한 것은 하근기를 위해 설한 것이고, 가깝다고 말한 것은 상근기에 지혜로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서방정도 극락세계를 딱 설명해서 극락세계라는 데가 있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락세계 다 묘사해 놓은 다음에 그림 그려놓고, 너 극락세계 가고 싶니? 가게 해줄게. 간단해. 아미타불 열 번만 염불 해봐. 그럼 죽고 나서 극락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여 가까이 따르면은 누구든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있지가 않아. 워낙 멀어. 시박 팔절이 멀어. 왜냐면 중생들은 깨달음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안 믿어요. 깨달음은 멀리 있으니까 힘들게 노력하면 갈 수도 있어. 이러면 그거 할만하겠다. 그 이해가 되네. 납득이 되네. 멀리 있어야 맞지, 맞지. 그런 생각해서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한테는 극락세계는 엄청 멀어. 근데 내가 시킨 대로 한번 갈 수 있어. 열심히 수행할 수 있어? 그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가르쳐줄게. 그냥 그런 걸 좋아해요.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 어디에 도착하는 거, 둘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중생들은. 그런데 곧바로 부처를 드러내는 건 싫어해요. 직지인심. 곧바로 야, 부처가 여기 있다. 여기가 극락이다. 아미타불이고 극락이고 극락이고 아미타불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극락이라는 어떤 세계를 만들었어 그러지만 국토와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근기 중생들은.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 멀다라고 하는 건 하근기를 위해 설한 것이고, 가깝다고 말한 건 상근기의 지혜로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상근기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근기가 다 두 가지만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근기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설해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다 자기식대로 이해한단 말이죠.
근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많이 들으려고 길을 쓸 필요도 없는 게 똑같은 법문도 1년 전에 들을 때와 지금 들을 때 달라요. 자기가 근기가 성숙되어 있으면 같은 법문에서 다른 걸 들어요. 근데 자기가 근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훌륭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와닿아요. 더 모르겠고 도저히 모르겠고 심지어는 너무 근기가 낮을 때는 너무 높은 법문을 들으면 저 사기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건 사이비 외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나에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법화경에서 비유 든 거예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거지로 떠돌던 아들이 집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걸 보고 딱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그 궁전에 사는 제일 높으신 분이 쫓아가서 그지한테 가서 너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그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죽일라 했나 보다. 뭐 니네 아들이다 이거는 이 집 니꺼야 이 소리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이랬는데 도망간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니 부처야 이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곧장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야 이런 말 들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니 부처 아니야. 부처 아니고 부처들은 한참 멀어서 세세생생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해야 그때 될똥말똥이야 이러면 좋아해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되죠 이래요. 그럼 지금 기도부터 해 이러면 좋아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학은기 중생이에요.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다름이 있기에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사람 중생들마다 근기가 다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해서 극락 간다 그러니까 염불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 가기를 바라죠. 극락이란 어떤 국토, 어떤 세계에 도착하기를 바라잖아요. 염불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근데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이 우선 어법부터가 이게 앞뒤가 좀 어법이 맞으려면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에서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랐는데 깨끗한 사람은 뭐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걸 통해서 뭐 극락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끝.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보면 국토가 곧 마음이다.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 그러죠. 심청정 국토청정 이러잖아요. 마음이 청정하면 곧 국토가 청정해진다. 심청정이 곧 국토청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마음이에요? 국토가 마음이에요. 허공이 마음이고. 이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염불에서 극락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청정해지면 곧장 그 마음이 극락이고 그 마음이 아미타예요. 아니 스님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극락이 이것이고 아미타불이 이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청정하면 국토가 곧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국토에 있는 일체 중생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분별에서는 일체 중생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국토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자기예요. 둘로 나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닫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별이 사라지면 그 세상도 사라지죠. 그런 분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도 사라지죠. 타인들, 그 타인들이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타인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해탈하면 그 타인들도 다 해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일? 내가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스님, 불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전부 다 불교는 자기 마음만 깨달으려고 하고 타인들을 돌보지 않아요. 사회복지를 불교가 종교 중에 제일 등한시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교는 자기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만 깨달아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회복지예요. 가장 직접적인 사회복지예요. 왜냐면 내 마음 깨달으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이 말도 분별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도. 그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 이게 전부기 때문에. 마음 깨달으면 더 이상 할 공부가 없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더 이상 구제할 중생이 없고 깨달아야 할 부처도 없고 이게 공국이에요. 그래서 구공국. 공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